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골 육수를 썼어요. 그러다가 느끼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멸치 육수를 썼어요. 멸치 육수도 비린내가 나. 그러니까 이 야채, 이 바다에서 나는 거, 저기, 채소류, 해초류,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쓰니까는 시원하고, 진짜 저희 한국인 입맛에 맞는 것 같아. 한 30년 다 됐어. 이게 무 넣고는 한참 끓이는데 2시간 정도 끓이고 여기 숙성된 김치 그리고 다진 소고기 수입된 소세지 우리 지금은 제가 국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햄, 스팸입니다. 그리고 그 부재료로는 두부, 당면, 떡 양념으로는 다대기, 고춧가루, 마늘 그렇게 들어가고 육수는 저희가 진짜 들어가는 게 채해수라고 합니다. 채해수 바다에서 나는 다시마하고 밭에서 나는 무, 파, 팥뿌리 또 양파 여러 가지 종류를 넣고 2시간 동안 우려서 되게 육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마는 한 30분만 끓이고 건져냅니다. 이게 독소가 나. 초창기 것도 계속 사용했는데 그 중간중간 이제 수입이 안 되면서 또 다른 거 대체했다가 또 콩킹 썼다가 또 대체했다가 콩킹 썼다가 이렇게 나갔어요, 계속. 처음에 시작할 땐 스팸, 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스팸이었는데 지금은 다 직수입이 되니까는 마음 편하게 장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저기 직원들끼리 통하는 거는 망치고기를 통해요. 재료부터 넣고 네. 이제 주문받고 나갔을 때 이게 육수를 넣고 끓입니다. 김치. 네. 네, 이렇게 조금 넣고. 기본으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예. 이제 어우, 딱 맞네. 강불로 끓여서 이제 중불로 줄였다가 이제 약불로 줄여서 이제 드시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중매로 만나 6개월 교제하다가 1978년, 77년 결혼했습니다. 옛날에 친구들이 그래서 휴전선 미치라고 시집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아보니까는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살아보니까. 의정부에서 살다가 신랑이 공무원이었어. 춘천에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우리 아저씨가 사표를 던지고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어.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부대찌개 거리잖아요. 부대찌개 거리가 조성이 됐는데 마침 이게 옛날에 우리 시아버지가 이 땅을 집을 사놓으셨어. 사놓으셨다가 아, 임대를 줬다가 이제 집을 이제 새도 신축을 하면서 이제 들어왔어요. 경원식당 우리 터줏대가 뭐 저기 우리 신우님이 둘째 신우님이 이 부대찌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만날 이제 바쁘면은 불려다니고 바쁘면 불려다니고 그 머리 이게 뭐 고개 이게 어깨 너머로 많이 배웠어요. 우리 신우님이 그 우리 형제들이 우애가 있어서 우리 고담이 저 죽어 가셨죠. 93년도 지금 원조라 가는 할머니가 옛날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그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햄 소시지를 사람들이 갖고 와서 어머니 어머니 이거 한번 끓여봐 주세요 해가지고 끓여 먹은 게 김치 넣고 끓여 먹은 게 그게 시초야. 옛날에 뭐 미군 그게 잔재 남아 있다고 해가지고 부대찌개를 치우고 의정부 명물찌개라고 한동안 바꿨었어요. 그니 부대찌개가 그리라는 게 부대찌개라는 게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대요. 그래가지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명칭을 다 의정부 부대찌개로 바꾼 거야. 그게 그 옛날에는 이제 보따리 장수 미군 부대에서 미군 물품들 보따리로 이제 끌고 나와서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 그 이제 그때 그때 오늘 쓸고 오늘 썰고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몇 달 다녔어요. 근데 집안 식구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가게에. 그래 너 저기 뭐야 가게 들어와서 일할래? 그랬더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왔어. 지금까지 묶여있어요. 그래서 많죠. 많아요. 근데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 있지만은 또 그 영업이 폐지된 사람 맞고 이제 잘 하는 사람은 한 대여섯 군데 돼. 부대가 있었, 미군 부대가 있었으니까 이게 부대찌개가 형성된 거잖아요. 한 집에서 부대찌개를 끓여서 괜찮다 하니까는 이제 손님이 많고 하니까 옆에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늘어가다가 이제 이 거리가 형성이 됐거든요. 형성이 된 지가 벌써 50몇 년이 됐어. 이게 50몇 년 됐는데. 그 이제 지금은 가게 점포수가 많이 줄었어요. 우리도 여기 옆에 택배를 흡수했고 이 집에도 여기도 흡수했고 옆에도 흡수하고 작은 가게들 다 흡수하다 보니까 많이 점포수는 많이 줄었어요. 아유 우리 집에 보물이지.